오늘의 공략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세탁의 김시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난주 공략주 먼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영훈 부장님 이오플로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7% 넘는 상승률,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오플로우 전략 점검 해주세요. 아, 동사는 이제 그 오랜 기간의 하락을 이제 지나서 바닥을 지금 확인해가지고 서서히 상승을 좀 시도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동사의 제품은 이미 검증된 상태라는 점하고 또한 이게 상품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양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홀딩 관점이고요.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현 시점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때 그 시점을 이용해서 매도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재 가격에서는 보유입니다. 네,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연구원님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TYM 제시를 해주셨었고요. 8.7%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TYM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곡물가가 오르게 되면 농업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작황 개선을 위해서 노후 농기계를 교체를 하거나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 신규 기계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어지기 때문에 작년 최대 실적에 이어서 올해도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원자재 급등락이 심한 편인데 그중에서도 곡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고요. 아무래도 주요 항만이나 시스템이 파괴됐기 때문에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더라도 바로 회복되기도 어렵고 파종 시기도 늦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 상태 좋지 않기 때문에 곡물 가격에 대한 수혜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위치가 많이 낮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두 분의 오늘장 공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영훈 부장님,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소개드릴 종목은 리메드입니다. 자기장을 이용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그 뇌와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로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장치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글로벌 셧다운 여파로 실적이 악화됐었지만 동사는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서 22년 본격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요실금 치료제가 옷을 입은 채로 치료받는 걸로 제품화가 돼서 식약처하고 CE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미국의 엘러간 요청에 따라서 그 쿨톤을 UL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의료기관 품목으로 등록이 돼서 의료기관에도 이제 판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기기와 만성통증 치료기 역시 FDA 품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자체 에스테틱 상품인 퍼펙트와 만성통증 치료기를 휴대용으로 만든 컴팩트 이런 것들 역시 유럽의 CE인증을 받은 상태로 22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3대 사업 분야를 소개시켜드리면 먼저 뇌재활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두엽 피질에 자기자극을 줘서 난치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제품입니다. 미국 FDA 승인은 물론이고 유럽 CE인증까지 받은 상태라서 전 세계에 다 판매가 가능하고요. 이것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향후 치매 임상과 뇌졸중 쪽으로 확장이 될 예정인데요. 전자기파가 뇌의 혈관 생성과 효과 생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부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동사의 밸류업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통증 치료 사업인데 이거는 2003년에 개발을 해서 현재 독일 진모사를 통해서 판매 중입니다. 일반 통증 치료 같은 경우는 인체 깊숙이 투과가 되질 않지만 동사의 제품은 인체 내 10cm까지 심부 투과가 가능합니다. 역시 FDA와 EMA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테틱 제품으로 운동 없이 신체의 메인 근육을 전 자기장으로 이완 수축함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하고 바디 쉐이핑을 만들 수 있는 장비입니다. 미국 엘러간사를 통해서 납품이 개시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자체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독일 진모사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동사의 투자 기회 요인은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연구개발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했다는 점, FDA 승인에 따라서 미국 진출과 총판 계약에 따라 중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휴대용 제품 상용화에도 성공함에 따라서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고
FDA 승인으로 제품의 기술적 경쟁력과 판매 가능 시장을 넓힐 점 등을 고려할 수 있고요.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으로 인해서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관심과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역시 체크포인트입니다. 리스크로는 전환사채 139만 9천 주가 2만 1,450원 전환가로 대기 중에 있다는 것은 잠재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밸류는 21년까지는 매출이 크게 일어나질 않았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 대비 매출이 한 50% 이상, 50에서 60% 이상 증가하면서 매출 350억에 영업이익 8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22,100원,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 가격은 20,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이영훈 부장님의 리메드 종목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김시은 연구원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장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캐리소프트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인데요. 윤 당선인의 저출산 공약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시장이 테마나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빠른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주의 순환매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데 원전이나 일자리 건축 등 다양한 정책주의 수급이 쏠렸던 반면에 저출산 정책주는 아직까지 큰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위치적인 에너지 접근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중국 산화폐 정책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혼인 건수 사상 최저치 기록했고 자연스럽게 신생아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중국 인구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생아의 수는 다시 신생아에 대한 정책 폐지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영향을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출산 관련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키즈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는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생아는 줄어들고 있지만 어린이 한 명당 소비하는 금액이 급증하면서 키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캐리소프트는 어린이나 가족 기반의 IP 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이고요. 캐리어 장난감 친구들로 알려진 캐리 언니를 비롯한 캐릭터 IP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키즈 산업분에서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면 유명 캐릭터와 성품을 결합한 그 제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캐릭터 IP를 보유한 기업이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캐릭터 디자인이나 MD 상품에 대한 라인업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MD 판매가 호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 IP를 바탕으로 교육 출판, 그리고 키즈카페 등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 전역 36개국에 제품을 판매 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신사업도 진출했는데 블록게이밍 캐리파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게임 내 P2E도 가능하고 NFT 아이템 판매 가능하게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 4분기부터 베타 빌드로 제작한 다음에 한국과 동남아 시장에 먼저 선보인 다음에 미국과 유럽으로 진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산 테마가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가 있는데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700원에서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9,200원 제시하겠습니다.